반갑습니다. 레니는 빠른 스킬 쿨타임으로 높은 유지력을 챙기고 다양한 CC기로 팀원을 도와주는 캐릭터입니다. 서포터이지만 피지컬이 필요한 캐릭터라 손맛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레니의 스킬 활용, 콤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니의 유지력과 빠른 쿨타임은 이 패시브에서 나오는데요. 레니의 패시브 스킬, 곰돌이 공격입니다. 레니의 스킬이 아군에게 적중하면 아군에게 곰돌이 표식을 달아줍니다. 표식이 달린 아군이 적에게 데미지를 주면 추가 데미지를 주고 레니의 스킬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쿨타임 감소를 도와주는 스킬입니다. 이 패시브는 재미있는 것이 곰돌이가 데미지를 줄 때 레니가 가지고 있는 부패, 한파, 치유 감소 효과 같은 아이템 효과들도 적용되기 때문에 레니 직접이 아닌 아군들을 통해 그 효과들을 적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군에게 스킬을 잘 사용해서 곰돌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봅시다. 레니의 주력기 Q스킬 당근 바주카입니다. 레니가 전방으로 바주카를 발사합니다. 바주카가 아군이나 적에게 맞거나 끝에 도달하면 터집니다. 바주카가 적에게 맞으면 적에게 데미지를 주고 아군에게 맞으면 힐을 줍니다. 쿨타임이 짧은 스킬입니다. Q스킬은 적과 아군에게 동시에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곰돌이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스킬이다 보니 적에게 쏘는 것보다는 아군에게 쏘는 게 효율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폭파 범위 안에 레니가 있다면 레니도 같이 힐이 가능하니 최대한 이 폭파 범위 안에 적이던 아군이던 많이 들어가게 스킬을 쏴줍시다. 레니의 W 스킬 뿅망치입니다. 레니가 전방으로 이동하며 데미지를 줍니다. 적이 맞은 경우 적의 이동 속도가 감소하며 아군이 맞은 경우는 아군의 이동 속도를 올려줍니다. 레니의 이동기 겸 유티를 채워주는 스킬입니다. 일단 이 스킬은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W도 Q와 마찬가지로 적과 아군 둘 다 맞춰주는 게 좋은데 아군에게 W를 맞출 시에는 레니의 이동 속도도 같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군에게 이속 버프를 줘서 내 이속을 올리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망치 중심부를 적에게 맞추면 둔화율도 올라 망치 위치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죠. 아!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점은 아군에게 이속 버프를 줄 때 아군이 잠깐 느려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만 이속 증가가 더 높아서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아 잠깐 슬로우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레니의 이 스킬 에어호른 건입니다. 레니가 전방에 호른건을 발사합니다. 적에게 적중하면 적들은 데미지를 입고 잠깐 기절합니다. 아군에게 적중하면 아군은 보호막을 얻습니다. 레니의 CC기 겸 유지력을 올려주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알아둬야 할 점이 W 스킬과 비슷하게 아군에게 1을 맞추면 레니도 같이 보호막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니의 생존력을 같이 올리고 싶으면 아군 쪽으로 쏴야 하죠. 사거리가 짧아서 아슬아슬한 포지션을 잘 지켜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니의 궁극기 스프링 트랩입니다. 레니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스프링을 설치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프링이 발동되며 미리 정했던 방향으로 위에 있던 대상들을 밀어냅니다. 적이 밀려났을 때 벽에 부딪힌다면 둔화됩니다. 굉장히 사용처가 많은 스킬입니다. 적을 밀칠 수도 아니면 끌어들일 수도 있고 혹은 레니 자기 자신에게 직접 써서 이동기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아쉽게도 벽은 못 넘지만 대신 적을 벽으로 몰아 추가 CC기를 넣어 오랫동안 묶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시 딜레이가 좀 있는 편이라 다른 CC기들과 연기하거나 난전 중에 사용하여 반응하기 어렵게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스킬 활용입니다. 카메라의 스킬 쓰기입니다. 레니의 스킬의 경우 아군에게 사용하면 레니도 같이 그 효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도 아군 판정이 나기 때문에 카메라의 스킬을 사용해도 레니에게 효과가 적용되죠. 이속이 필요하거나 보호막이 필요할 때 카메라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궁극기 넘기기입니다. 궁극기의 경우 레니는 에어본이 되지만 아군은 에어본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상대가 아군에게 붙으려고 할 때 아군 발밑에 미리 사용해서 떼어주는 용도로 써도 좋고 딜레이를 활용해서 혼자 대응할 수 없는 스킬들을 끊는 것도 가능하죠. 궁극기 범위를 잘 활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적만 벽에 걸치고 나는 넘어간다거나 나는 벽에 걸치고 적만 넘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적은 같이 넘어갈 줄 알고 트랩을 그냥 밟았는데 적과 거리를 벌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심리전을 통해 벽을 아슬아슬하게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레니의 경우 스킬을 먼저 아군에게 사용해서 곰돌이를 묻혀놓고 싸우는 게 좋습니다. 곰돌이를 통해 사용한 스킬들의 쿨타임을 돌릴 수도 있고 버프를 먼저 받고 싸워 전투를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죠.
W로 아군에게 이속을, E 스킬로는 보호막을 미리 주고 아군의 유지력을 올려주도록 합시다. 레니의 콤보입니다. 먼저 궁을 잘 맞출 수 있게 적을 묶어두고 쓰는 방법입니다. W 슬로우를 걸거나 E 기절을 먼저 맞추고 R을 쓰면 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WR이나 ER 콤보를 쓰도록 합시다. 궁극기를 멀리서 맞췄다면 R로 적을 끌어들이고 E스킬 기절 W 슬로우를 걸어도 좋죠.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도 좋습니다. 궁극기를 먼저 앞쪽에 깔아두고 W로 스프링을 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생존기로 활용하는 것도 좋고 먼 거리를 적진 쪽으로 이동해 E스킬로 기절을 걸어 적을 묶어두는 방식도 가능하죠. 아군과 같이 싸울 때 효율이 좋은 레니, 멀리서 혼자 힐을 넣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때는 팀원과 같이 들어가줘서 스킬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고 다양한 이동기와 CC기로 어그로를 뺄 때는 확실하게 빼주어 레니의 장점인 생존력 그리고 어그로 체인지 능력을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레니의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공략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